안녕하십니까. 내외코리아 대표이사 양철호입니다. 금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올릴 제목은 탈취 및 결로, 곰팡이 방지, 불연성 미네랄 코팅제입니다. NWK800이라는 제품은 라임스톤의 초다공성 세라믹의 안정적인 결정 성분과 실리케이트의 우수한 흡수성, TiO2 등을 응용한 복합 화합물로서 탈취 및 결로, 세균, 곰팡이 방지, 불연성 미네랄 코팅제입니다. 친환경 제품이며 냄새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잠수함 등 군함 내 주방 및 생활 공간의 안정성 향상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주요 성분으로서는 초다공성 세라믹 콤플렉스, 유무갑 무기물, 특수 계질된 규산염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첫 번째 탈취입니다. 두 번째 불연성, 세 번째 친환경성, 네 번째 냄새가 없다, 독성이 없다, 응축제거, 응축제거란 말이 곧 결로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를 조절해 드립니다. 즉, 제 제품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결로 방지입니다. 뭐 결로라는 것은 영어로 condensation인데 천장, 벽, 바닥 등의 표면 또는 그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불포화 상태의 습한 공기가 5점 이하가 됐을 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결로입니다. 결로는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생 메커니즘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쉽게 결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로의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곰팡이, 진드기에 오염되고 건강에 굉장히 해가 많습니다. 먼저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발생하면 진드기 발생하고, 진드기 발생하면 알레르기가 유발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로는 해결해야 됩니다. 수분 흡수 및 방출량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테스트 결과를 얻은 것으로서 평균 수분 함수 및 방출량이 64.08g per mm고 또약 6%의 편차의 안정적인 혼합물로 결로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테스트 아이템으로서는 수분 흡수량, 수분 방습량, 흡습량과 방습량의 차이, 유니트는 g per square meter입니다. 테스트 결과는 66.1, 62.1, 4.0. 테스트 방법은 ISO 24353-2008번입니다. 즉, 저희 제품의 특징 중에서 NWK800은 초다공성 세라믹 콤플렉스, 융합 무기물, 특수 계질된 규산염입니다. 결로 발생 여부 테스트 결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시험 결과 결로 발생률이 제로로 확인되었습니다. 응축, 스크리닝 테스트, 테스트 방법은 유리병에 그 사진과 같이 2분의 1 코팅한다, 24시간 유지시킨다, 유리병에 물을 채운다, 냉장고 안에 물을 넣는다, 냉장고에서 24시간 이상 유지한다, 냉장고에서 꺼낸다, 테스트한다. 보시는 결과와 같이 확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취 제거입니다. 굉장히 불쾌한 요소 중에 하나를 저희 제품으로서 아주 명쾌하게 없애버립니다. 악취, 생활 속의 대표적인 악취는 똥 냄새, 그다음에 땀 냄새, 발 냄새, 찌린 내, 암 내, 비린 내, 음식 썩는 냄새, 쓰레기 썩는 냄새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 또는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 등 비롯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용매 등이 있으며 가려움증, 피부염,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유발합니다. 제거 방법은 종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겨울철 난방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문제점으로선 노약자, 아이들 등이 쉽게 감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폐수 처리장 등은 미생물을 사용하여 악취 물질을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광물질로 전환시키거나 고농도 탄화수소 증기의 배출 시와 같은 경우는 증기를 냉각, 응축하여 회수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등의 탄화수소 농도를 저장시키는 응축법을 이용합니다. 저희 제품 NWK800은 유해 물질의 흡착 및 분해 프로세스입니다. 발생 또는 오염된 냄새 분자를 아래와 같이 흡수하여 H2O와 즉 CO2로 분해시킵니다. 포르말디하이드, 아모니아 탈취 테스트 결과를 본 그림과 같이 아주 쉽게 공기 순환에 의해서 물로, 즉 습기로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자, 악취 테스트 실험 결과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포르말디하이드를 30분 안에 75%, 100분 유지 시 80%까지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모니아는 30분 안에 75.5%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테스트 결과고 테스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인된 방법으로 테스트 결과를 했습니다. 악취 테스트 결과 실험 2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4대 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트리에틸아민, 황화수소, 메틸메탄, 갑탄에 대한 검사 결과가 65%, 생선 비린내는 62.5%가 제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황화수소 및 메틸메르 갑탄 시에는 타 기관 검사 결과 약 20%가 감소되었으나 본 실험 결과에서는 제로로 표기합니다. 자, 화재 방지입니다. 화재는 일상에서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환경에 따라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군함 및 선박 등의 밀폐된 주방, 침실 등은 환경이 취약함으로써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화재는 짧은 시간에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화재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화재 시 사람이 죽는 것은 주로 가스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은 가스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연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평가 기준에 의하면 가열 종료 후 질량 감소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NWK800은 질량 감소율이 0.87%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속적인 화염 시간은 0초입니다. 온도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low, 그러니까 furnace temperature condition입니다. 저희 제품으로서는 initial temperature가 748.6도, highest, 가장 높은 온도가 769.2도, final test temperature가 766.6도, 즉 온도 변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코팅 후 가스 독성 발생 여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암컷 18g짜리로 합니다. 조건은 평균 정차 시간이 9분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1회일 때 15분, 2회일 때 14분 59초.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자, 방염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소방청 고시 제2017년 1호 중 제5호 방염 성능 기준 및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험 결과 탄화 길이를 비롯하여 전 부분에서 우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탄화 길이 시험 기준이 20cm지만 저희는 제로. 탄화 면적도 1, 잔염 시간도 0, 잔신 시간도 0, 최대 연기 밀도 보존값도 2.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불에 거의 붙지 않는 확실한 제품입니다. 진균의 발생 장치입니다. 자, 대장균, 포도상구균 테스트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자, 항균 활성체 시험 결과 4.7로 99.9% 이상의 항균율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군함 및 선박 등의 밀폐된 주방, 침실 등은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 제품은 그런 박테리아를 확실하게 99.9%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곰팡이 저항력 테스트 결과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한 배양 4주 후 평가 결과 제로로 곰팡이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포자수, 곰팡이 저항력 다 완벽하게 발생하지 않는 제로를 나타냅니다. 제 제품이 바이러스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바이러스를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못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박테리아를 제로로 만들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확실하게 저는 제로를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NWK800의 유해 성분 검출 테스트 결과입니다. 즉 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 포르말디하이드, 아세탈디하이드, 단위는 밀리그램 퍼 스퀘어 센치입니다. ND, 즉 노 디텍트입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제품의 품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덴스티는 1+0.0이, 그 다음에 솔리드 콘텐트는 100%, 그 다음에 프레쉬 포인트는 불이 붙지 않으니까 노 프레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는 외관은 즉 약간의 아이보리 색깔을 띱니다. 제 제품의 특징은 타공입니다. 타공. 수많은 조그마한 기공에 의해서 그 기공이 공기가 순환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화학적인 촉매 작용에 의해서 화학적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셸프 라이프는 한 1년 정도 가능하고 파트 라이프는 9시간 정도 파트 라이프가 가능합니다. 파트 라이프가 뭐냐면 가사 시간입니다. 태키는 보통 한 1시간 정도면 다 태키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를 봅니다. 물론 표면은 이미 다 건조되고요.
네, 완전 건조는 2주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믹싱랭은 AJ, BJ를 합치는 것을 말씀하는데 비율은 1:2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이 밀폐된 공간, 냄새가 많이 나는 곳, 또 화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 그 다음에 전기가 연결이 안 되는 곳. 저희 제품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코팅해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제습기. 제습기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통제합니다. 두 번째, 공기를 깨끗이 만듭니다. 전기를 요하지 않으면서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 화재 시 가스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밀폐된 공간, 즉 군함 같은 식당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결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은 결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